튜닝? 쑥스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북에서 온 여자 박은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던 제시카라고 합니다. 제시카도 데이트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약간 데이트 스팟 어디인지, 약간 데이트 할 때 뭐 하는지. 저는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래. 제가 오늘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강원도 원산에서 왔잖아요.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바닷가가 있어요. 아, 바다 있네. 맞아요. 부산처럼. 아, 오, 되게 좋네. 여기 강원도 있잖아. 한국의 강원도 위에 바로 강원도. 아. 관광 도시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이제 되게 아름다워서 뭐 어디 가서 데이트해라고 하면 그 바닷가를 제일 먼저 가. 뭐 겨울은 아니고 겨울에. 겨울 여름 여름이면 수영할 수 있어? 그치 그치. 어 진짜요?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강릉 가서 데이트했어. 너무 추워서 약간 많이 뭐지 수영 못했고 그냥 풍경을 보는 거. 아유, 아 근데, 맞아. 호텔 같은 거 없을 걸. 북한에.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이름은 있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쁜 호텔이 있거든. 근데 거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아. 다 관광객들 아니면 이제 뭐 간부들 그리고 출장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연애할 때는 그냥 밖에서 정말 해수욕하고 그리고 바닷가 이렇게 손잡고 로맨틱하게 걷고. 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사랑은 어디서 나누나요? 모텔 호텔 없습니다. 네, 어떡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강냉이 밭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한테 아 오늘 나가세요. 오 마이 갓. 와 마이 갓. 어떻게 남자친구를 그 부모님 앞에 데려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데려가지. 근데 약간 한국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집은 엄청 뭐지 작잖아. 그치 그치. 근데 미국은 집은 커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밤에 몰래 약간 비밀하게 들어갈 수 있어 집에 부모님 모르시고. 근데 손은 왜 이렇게 몰래 아, 몰래 네. 몰래 우리 집은 오 마이 갓. 아니 이 just 아니 좀 아니 뭘 생각해. 내 집은 뭐지 3층 있어. 3층 like basement, 아. middle floor and upper floor. Uh-huh. So there's the like main door uh-huh. is in the front, but you can sneak people in through the back I door. See, so that's why I made this. You actually edit. In high school. 3층. In high school, my brother had a girlfriend, and one night she texted me and told her to let her in because the door was locked. 근데 미국 스타일입니다. 이건 미국 스타일이고 네. 북한에서는 어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손잡고 부모님 나가요 나 여기서. 엄마가 장마당에 나갔을 때 그리고 아빠가 직장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면 공부하는 시간 딱 스니키하게 딱 나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오빠랑 손잡고 오빠 오늘 집에 부모님 없어 집에 가자. 넷플릭스 보자. No Netflix in North Korea. Only propaganda of Kim Jong-un. Propaganda and chill. 그런 거 아니? 남조선 드라마 and chill 그런 거. 뭐 있을걸? 사스펜 드라마? 근데 이제 위험해 그런 왜냐면 위험해서 그것도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같이 보면 안 되고 시크릿 해야 돼. 그게 정말 크리미널 중에서도 가장 크리미널 중에 속하는 이유잖아. 그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집안이 정말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조선 드라마를 봐도 남자친구랑 쉐어하지 않고 저는 혼자서 봤어요. 집에서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혹시 나중에 헤어지면 나쁘게 헤어지면 남자가 맞아 싱글 할 수 있어. 그래서 anyway there is no motel hotel in North Korea. 그래서 그때 부모님 왔을 때 들어가서 마지막 사랑을 아름답게 끝마치고 그리고 맛있는 밥 먹고 배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맛있는 밥을 해서 먹고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여자친구들이 음식을 해. 그래가지고 오빠 내가 이거 했는데 먹어볼래? 이러고 같이 먹고 뭐 아니면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원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있잖아. 그래서 도시락을 싸. 그리고 2010년도 때는 롤러스케이트가 나왔어. 아. 오 재밌겠다. 이제 12시까지만 근데 탈 수 있어. 왜냐면 12시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남자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이제 주목을 받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딱 여자 일부러 넘어지는 거야. 근데 딱 넘어지면 남자가 이제 딱 이렇게 이렇게 어 괜찮아. 스킨십이 이제 도와줄게. 어 맞아 맞아. 어 오빠 고마워. 이런 밖에서 그 PDA라고 그 밖에서 막 입으로 뽀뽀하고 그리고 막 끌어안고 이건 안 돼요. 딱 손잡고 팔짱 끼는 것만 돼요. 남한 드라마에서 진짜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날라리 풍이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 물에 노란 물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공개 처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보수적이지. 미국에서는 그래요? 어떻게 대치했어?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미국에 다녔으니까 완전 가볍게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돈 없어서 그냥 집에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는 있지. 근데 약간 집에서 영화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면 커피숍 가고 얘기하고 비슷해. 아 그리고 우리 자동차 있어서 자동차 안에 스킨십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몇 살 때부터 연애해 미국에서는? 생기면 예쁘면 중학교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살이지? 뭐지?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하고 한 빨라봤자 14살? 어? 14살. 아, 그건 보통인 것 같아. 초등학생부터 데이트하는 거는 보통 아니야. 아 완전 약간 엄청 조금? 근데 사람들이는 거의 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하는 거. 아 잠깐만 궁금한 거 있어. 데이트 고백은 어떻게 받아? 아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북한이 너무 다른 게 북한 TV에서 이렇게 나와. 여자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다 벽에다 대고 딱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여자 딱 있는데 여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이게 피가 나올 정도로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Do you love me? 이렇게 폭력적이게 그런 식으로 고백해. Passionate. 진짜. 어, passionate? No, it's violent. Psycho. 어, psycho. 그래서 학교 때 진짜 남자들 여자 좋아하잖아. 그러면 자기 그 여자 집까지 찾아가.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북한 TV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응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사이코잖아, 진짜 경찰서에 불러갈 수 있잖아. 어 근데 집에 가서 기다려 장시간 동안 저녁 늦게 야 너 안 나와? 나오라니까 나 할 소리 있어 이러면서 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약간 약간 멋있는데 이상해 사이코 그치 그치 어, 약간 그렇구나. 드라마에 나오면 완전 로맨틱해 어머 내 집까지 왔는데 사실이 아니야 현실이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그래도 많이 고백하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은 너무 전통적이고 유교가 남아있어서 남자들이 거의 다 고백하는 정도? 근데 연애 편지는 쓰지. 연애 편지는 쓰고. 아, 연애 편지가 귀여워. 오빠, 나 그 학교 때 어, 너 잘생겼어. 나 똑똑해. 나 좋아해. 뭐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click like and subscribe and comment down below. Thank you. Thank See you. You next time. It's a spicy. Put that away.